유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이제 얼굴을 볼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코가 있습니다. 이 코는 그 사람의 재물복이나 또는 건강 상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콧구멍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콧방울과 콧구멍을 보게 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많이 드러날수록 저축의 관념이 약간 결여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얼굴에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약간 들린 사람의 특징 자체에는 개방성과 낙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짧은 계획을 하지 긴 장기 계획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감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다만 이런 분은 되게 낙천적이고 재미있게 살겠지만은 그 상대자인 배우자는 그로 인한 좀 고통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남자의 콧구멍이 클수록 좋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은 것입니다만 이것이 들리면 좀 곤란합니다. 콧방울이 빵빵하면서 들리게 되면은 돈이 바쁘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독립해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면에서 콧구멍이 너무 들려 있으면 재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돈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가 정면에서 볼 때 좌우 한쪽이 약간 구부러진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일생에 굉장히 큰 파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자체가 코가 비틀어지고 약간 콧구멍이 벌렁벌렁한 이런 사람들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폭력배나 조폭을 만나기 쉽습니다. 콧방울이 빵빵할수록 재물운이 있다 이래 보이는데 이 콧구멍이 들리면 안 됩니다. 적절히 들려야 됩니다. 중간에서 봤을 때 반 정도가 보일 때 아주 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재물 획득 능력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정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정력에 비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콧방울이거든요. 콧방울이 빵빵할수록 돈을 땡길 수 있고 돈을 긁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콧날개에 살이 붙지 않아 콧날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사람은 재물운이 별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가 빵빵해야 됩니다. 콧방울이 빵빵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웃고 즐거웠을 때 콧방울이 빵빵해지는 것입니다. 콧방울이 팍 죽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돈 벌 시기는 멀었다 이래 보입니다. 70이 됐든 80이 됐든 돈 벌 시기는 오지 않는다 이래 볼 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콧날개가 이 콧방울이 너무 빵빵하지 않고 주저앉은 사람들은 돈벌이와 직접 인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재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정열을 불태울 수 있는 예술이나 예능 방면에 가서 노력해야 됩니다. 학문이나 예술 예능 방면에 가서 좀 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가르치거나 아니면 예능적인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 써버리고 저축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내일이는 내일 생각하자는 주의고요. 경마장이나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하는데 가보면 눈에 핏발을 세우고 코도 거의 다 많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콧방울이 작다는 것은 충동적인 경우가 있고요. 콧방울이 빵빵하다는 것은 내가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에 정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콧방울이 빵빵해도 콧방울도 생긴 거에 따라 다른데요. 콧방울이 어쨌든 도톰하게 살이 찌야 됩니다. 그리고 코끝도 동글동글해야 돈이 있지. 코가 뾰족하면서 또 코는 빵빵한데 콧날개가 콧방울이 또 얇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코가 돈이 있다는 것은 돼지코 자체가 뭡니까? 콧구멍이 작을 때 돈이 있는 것이지 돼지코가 콧구멍이 크면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저 나경원의 코는 보면 어떻습니까? 콧방울이 생각보다 빵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은 돈에 들고 나는 것보다는 주로 예능과 말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예. 눈도 크죠? 할 말 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마음은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좀 독한 사람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콧방울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귀는
우리 몸 안에서 도는 것입니다. 기 자체는 몸 안에서 도는 것인데 불구하고 이 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얼굴이 화끈하면 기가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화끈하고 붉게 되면 싸울 일, 불안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면 안 됩니다. 또 거짓말을 하면 기색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또 붉어지는 경우가 또 꽤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코가 약간 재물운과 부족한 생김새라면 성형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면 조금 그게 보완이 될까요? 아니면 콧방울 자체가 빵빵하게 만든다는 것은 네. 성형을 하기보다는 재밌고 즐겁게 본인이 살고 많이 웃게 되면 콧방울이 빵빵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웃고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많이 웃지 않고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어디 얹혀 사는 사람치고는 콧방울이 빵빵한 사람은 더 드뭅니다. 콧방울이 빵빵한 사람은요 얹혀 살아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콧방울이 죽은 사람은요 뭔지 모르게 키가 좀 약간 나경원 씨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나경원 씨도 큰 소리 못 쳤죠. 지금 저 사람이 지기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런 것들이 떨어지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나마 지기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살아오면서 재밌거나 뭐 큰 소리 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분을 보면은 한쪽 왼쪽은 눈썹이 원래 선천적인 것 같은데 오른쪽이 지금 올라갔어요. 눈하고 눈썹이. 저것은 네. 그 좌측이 측면에서 좌측이 올라가 있고 우측이 내려가 있습니다. 저것은 부모가 배다른 자식이 있다 이래도 보거든요. 대체로 그렇게 부모가 배다른 자식이 있다 아니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든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너무 올라가 있고 하나가 너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런 것들은 좌측이 내려와 있고 우측이 올라가 있다면 어머니의 문제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부분은 양쪽의 눈썹에 청이 졌을 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부모의 문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분 자체가 보기보다는 부모의 덕을 덜 받은 사람이 하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부모라는 거는 인성에 해당되는데 인성이 좋았다면 이 지경은 아니죠 이분이. 아유 예. 인성이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나쁜 사람은 명리학적으로 인간성이 나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인상이 사주를 뛰어넘을 수 있나요? 인상이 좋으면 사주의 운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주의 운은 너무나 정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인상이 사주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도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고요.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인상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본인이 알 것 같아도 실제 보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명리학이 더 정확한 학문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할수록 뭡니까? 빠지고 그 디테일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 또 운에서 이 사람이 당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앞에 만 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명리학이 너무나 재미있는 학문이 아닐까 이래 봅니다. 다만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아마 결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저런 운세 달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정밀하고 타이트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안 받는 이유가 이거 사실은 굉장히 길을 뺏는 거거든요. 이 사람 현재 대운이 몇 퍼센트다, 몇 점이다. 또 세운은 올해 경자년 내년에 신축년이 이 사람이 대운에서 몇 점이 된다. 이 몇 점에서 오른이 또 몇 점이 된다까지 내가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이걸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월에서 또 일까지 정확하게 어떤 날 좋다 나쁘다를 하려면 사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하거든요. 확인해서 내보내는. 그래서 이 운세 달력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저 나름대로 또 재밌기도 하면서 힘들기도 하면서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세 달력을 받으신 분들이 꼭 좋은 효과가 나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승자 선생님 귀가 작은데 정말 얼굴이 잘 붙는다고 하시고요. 네. 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 네. 본인이 작고 얼굴이 잘 붙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귀는 신작계통이거든요. 콩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특히 이제 콩팥과 연결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것이 에너지 관계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산부인과적으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계통이니까 이것을 뭡니까 이 콩팥이 또 잘못되면 호르몬 계열이 또 잘못돼서 피순환과 또 혈압과 같이 연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쁘게 되면 온 몸에 이 뭡니까 이 장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콩팥은요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병원에 가서 판단하고 피 뽑으면 딱 그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 그 수치를 확인하시는 습관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가 작으신 분들은 절대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제가 엄청 짜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빠졌는데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싱겁게 드십시오. 네. 밥 저녁에 밤 늦게 고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술 드시지 마시고 담배 끊으세요. 왜 저야 원래 술 담배는 안 하지만은 술 담배가 그렇게 독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끊으셔야 되고 밤에 고기 드시지 마세요. 예,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배가 많이 나온 사람, 배에 살이 찐 사람들은 그것은 다 염증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염증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라앉혀야 됩니다. YM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귀 둘레만 붉은 것은 어떤가요? 이 테두리, 귀 테두리만 붉다는 얘기죠? 그것도 건강에 안 좋은 그것도 겁니다. 그것도 피로감이 쌓였을 때. 맞습니다.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렇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네. 국감 때 보면 귀가 빨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 젊은 데 불구하고 그렇게 귀가 빨갛다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잠도 못 자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귀 전체를 보면 색깔 자체가 붉은색 자체가 짙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옅게 일어나느냐 색깔이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피로도를 사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밤을 새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 보면 대략적으로 그 색깔의 뭡니까 감약을 보면 얼마나 피곤한 건지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귀가 빨갛습니다만 귀가 하얀 아이들은 잤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너무 푹 쉬었다. 예, 너무 많이 쉬었다. 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짜장이 저 인당이 빨갛습니다. 뭐 낫죠? 저건 복받는 마당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예, 저거는 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좀 굉장히 깝깝한 일이 생길 겁니다. 저 점이 무척 안 좋거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학교 갈 때, 시험 칠 때 인당부터 봐라. 얘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인당부터 봐라. 인당의 색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아마 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인당에 벌써 색이 다 저렇게 드러났다는 것은 벌써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것이 이미 나타난 것이고요. 저렇게 나타났다는 자체가 문제가 드러난다는 그런 뭡니까 예시랄까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저 점이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악수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 다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엄청 고통을 당하든지 난리든 날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것입니다. 예. 아마 그래서 추미애 장관께서는 저 가만 두겠습니까? 저거 내가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빨을 바닥바닥 깔면서 추미애 장관이 거의 저런 거 뭡니까? 못 봅니다. 예. 저거 못 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저거 아주 기본도 안 된 사람이라고 봤을걸요. 원래 저는 인간인 줄 알았지만은 역시나 지금 본성이 다 드러난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일을 할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리고 붉다는 것은 이미 기색이야 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얼굴에 기가 안 통하는 것. 그것은 내가 뭡니까 상대에게 거짓말한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왜 얼굴이 빨개집니까? 빨개질 일이 없어요. 스스로가 미안한 거예요. 그것은요. 저 첫째궁 쪽에 보면은 꺼뭇꺼뭇합니다. 그렇죠? 저 첫째궁이 부인 자리란 말이에요. 저 부인 자리가 꺼뭇꺼뭇 올라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표시 안 내고 왜 그게 죄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첫째궁 쪽에 시크멓다는 것은 뭐름이죠? 뭐름이합니까? 저것은 나름대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부인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 걸 염의합니다. 예. 그리고 광골 쪽에 보면 저쪽도 붉습니다. 그렇죠? 저쪽 광골 위쪽도 붉게 변합니다. 저것은 스스로가 내가 자존심을 상하고 있다. 기분 나쁘다. 아주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는 아닌 듯하죠. 그리고 눈 밑에는 어떻습니까? 시커멓게 해가지고 저건 어디 자리? 자식 자리예요. 자녀 자리란 말이에요. 자녀 자리가 시커멓게 드러난다는 뭐름 해죠? 나름대로 또 그쪽에 어디에 다른 데 있는 다른 배에 있는 그런 자녀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신경 쓰이니까. 어쨌든 그 엄마는 그 엄마의 아들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후원해주신 분들, 네, 최점순 선생님, 정행순 선생님, 백소연 선생님, 김형점 선생님, 신혜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분 자체가 이번 달에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져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는 어쨌든 덜 좋습니다만 앞으로 60 뭐냐 중반 이후에 이후가 되면 이분 자체가 콩팥 기능이 완전히 나빠집니다. 덜 나빠집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60 중반 이후 되면 운이 완전히 갑니다. 거꾸로. 그리고 눈썹도 마찬가지지만은 눈썹도 그리고 끝이 약간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눈썹이 보면은 옆에서 보니까 삐죽삐죽 나는데 이건 나이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55세 거죠? 55세 이상 되면 저런 눈썹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저 눈썹 자체가 나이가 들었어도 저 눈썹이 바바닥에 탁탁 튀어나간다면 굉장히 에너지가 있는 눈썹이고요. 그런데 눈썹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저 눈썹에서 눈썹이 더 빠지게 되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이 예전 사진이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최근 이번에 국감때 사진이에요. 예. 저 일단은 눈썹을 보면 눈썹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썹을 짙게 그렸다는 것은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바디랭귀지나 예를 들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지 않았나. 국감에서 세게 나가겠다 해서 좀 진하게 칠했고요. 다만 저 눈 밑에 보면 주름이 자갈자갈합니다. 저게. 아, 네. 저거는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 썩는 거죠. 속 썩는 본인도 거. 말을 안 하지만. 아랫사람 작습자. 저는 자식 자리이기 때문에 또 아랫사람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랫사람이 뭐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지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밑이 시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눈밑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그 대권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김종인 씨 자체가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점잖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종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에도 결과가 딱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상관을 쓰는 사람은요. 까불까불한 걸 싫어합니다. 지는 까불까불하는데 상대가 까불까불한 걸 싫어합니다. 상관은 상관격은 상관격을 싫어해요. 요거는 철칙입니다. 상관격은 상관격을 싫어합니다. 왜? 내가 까부는 것보다 더 까불면 싫어하거든요. 그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김종인 자체가 대선에 나가고 싶은데 저걸 띄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홍준표 씨는 지금 그 총장직을 사퇴하고 아예 정치권으로 와라. 홍준표 씨는 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홍준표도 지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대선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런 것들이 오면 자기가 불안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장직 미련 갖지 말고 사내답게 던져라. 정치판으로 오면 내가 잘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인성을 쓰는 사람인데 그거 답답하거든요. 아무리 그 뭐 같은 그거라 그래도. 윤석열을 바라보는 그 여야의 의견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공수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상당한 강성이네요. 네. 오른쪽은 어지간히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고수하려는 성향이고요. 네. 오른쪽 분은 눈썹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두껍고 짙습니다. 그렇죠. 예. 끝까지 치 아래로 꺾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고수하려는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고요. 코끝도 마찬가지 둥글둥글하고 말은 좋게 하지만 은근히 말을 안 듣고 눈이 작잖아요. 은근히 이렇게 미는 입이 두툼하고 크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가는 에너지가 있어서 고집대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 저분은 굉장히 아프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눈이 양쪽에 꺾여 있기 때문에 눈이 작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아프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마가 굉장히 넓어서 그나마 젊을 때 아마 이분이 좀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인상 자체가 그렇게 뭐 썩 뭐 마음에 든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말이 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더 강력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윤석열 화한 바람에 박살났다 그러네요. 이게 정말 그렇다면은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기의 움직임입니다. 기의 맞습니다. 움직임요. 그 박살 났다 하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러게요. 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런. 같이 봅시다, 우리. 너무 좋습니다. 이런. 와우. 기운이 저게 기운입니다, 여러분. 저게 기라고요, 기. 자, 여태까지 버틴 거는 진짜 기적이고요. 맞아요. 저게 쓰러진 거 보니까 윤석열이 날아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여러분. 승열이 날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적어보십시오. 이것도 기운의 법칙이라. 예, 맞습니다. 이 윤석열이 날아갈 확률이 많네요. 저런 것들이 되게 하나하나 연결돼서 드러나거든요.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멋집니다, 정말. 예. 강풍에 쓰러진 윤석열 응원화한. 맞습니다. 저의 기운이에요. 깨시민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이렇게 앞으로의 그 윤석열의 예고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곧 뭐 사퇴를 하든 옷을 벗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일요일 낮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